예, 안녕하세요, 니씨입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은 생크 KSQ 찾는 방법과 적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선 여러분, 생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부품인지는 아셔야겠죠? 생크 같은 경우는 축 끝에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줍니다. 그래서 현재 이 손잡이를 제가 숨겨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크 가공이 되어 있죠? 그래서 저 생크에 이런 식으로 이제 손잡이 같은 게 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현재 여러분, 제가 생크 축을 이런 식으로 구동을 해버리면 저 손잡이가 돌아가면서 이제 저 생크 축으로 이제 동력을 전달시키죠. 그래서 보통 생크는 이제 저런 용도로 사용하는데, 생크란 키나 스플라인 같은 별도의 부품이나 복잡한 가공 없이 간단한 작업으로 동력을 전달시키거나 장치의 조립 및 분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저 생크는 어떤 기준으로 KSQ를 적용시키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문제 도면에서 여러분 이 지름값을 자로 측정합니다. 자로 측정했을 때 이제 8mm 정도가 나오죠. 그럼 여러분들이 KSQ 옆집 20번에 있는 생크 규격을 보시면 저 8mm란 치수는 7.5초가 8.5 이하에 속합니다. 그래서 그에 맞는 KS 규격을 여러분들이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, 그래서 규격지에 보시면 여러분 정사각형에 대한 포, 이제 요 값이 얼마냐면 이제 K값입니다. 규격지에 보시면 6.3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치수를 6.3으로 해주시면 돼요. 이 평면에 대한 거리값도 규격이 있습니다. 이 값은 여러분 이제 LK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저 치수는 여러분 KS 규격지에 보시면 여러분 9mm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길이는 전부 다 9mm가 되어야 된다, 그 말이에요. 자, 그럼 생크 규격을 적용시킨 답안 도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. 저 위에 이제 9라는 치수는 LK 값이 되는 거고, 오른쪽에 보이시는 6.3이란 치수는 이제 K 값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0-0.1이라는 공차는 이제 규격집에 있는 허용차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는 평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X자로 여러분들이 2D 답안을 하실 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생크 KS 규격 찾는 방법과 적용 방법을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.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또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